자, 여러분, 오늘은요,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. 여러분, 사랑은 어떤 게 사랑 같아요? 미움은 어떤 게 미움 같아? 진짜 사랑은요, 사랑과 미움을 다 포함한 거라 해야 돼요. 미움도 쓸 수 있어야 된다, 이 말이죠. 진짜 사랑이 큰 사람은 사랑과 미움을 쓰는데 자유자재로 구사해요. 버려주기도 하고, 품어주기도 하고, 혼내키기도 하고, 이뻐하기도 하고, 다 받아주기도 하고, 호통치기도 하고, 모든 걸 다 써요. 그걸 쓸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에요. 그런데 미움이 큰 사람은 어떠냐 하면 너무 두려워요. 미움받을까봐. 자기 속에 미움이, 미움의 관념이 있을 때는 그 미움이 늘 두려워해요. 상대로부터 미움받을까봐. 그래서 어떻습니까? 상대에게 미움 안 받는 쪽으로만 움직여요. 그거는 이기심이죠. 내 입장에서 괴로움 겪기 싫은 거야. 남이 날 미워하거나 미워하면 나는 손해봐야 되고 손해보면 안 돼.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그 이기심으로 살아요. 그게 미움이에요.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. 어떤 60대 노인분이 그 심장병인가 뇌 그 쓰러졌대요. 심장 마비 길거리에 경비원 하시는 분인데 근데 사람이 6명이나 지나갔는데 이 사람을 그냥 몇 시간을 방치해서 죽은 거예요. 처음에 본 사람이나 한두 명이 빨리 알아채고 병원에 보냈으면 이 사람 살았을 텐데 나중에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니까 귀찮아서 나한테 이익될 게 하나도 없어. 저 사람을 병원에 갖다 주면 보호자 사인해야지 보호자 부를 때 뭐 찾아 신분 확인해야지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. 교통사고로 누가 쓰러졌는데 그걸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를 그냥 치고 다녔대요. 사람을. 그래서 정말 처음에 봤을 때 쓰러졌을 때 옮겼으면 살 사람을 나중에는 걸레처럼 다 쳐서 죽이는 사건 발생했잖아요. 그래서 막 중국 사회가 일어났는데 그게 진짜 미움이죠. 이기심.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손해보고 또는 미움받는 거 안 해. 그래서 증인 출석 안 한대요. 증인으로 나와달라. 저 사람이 나 이렇게 폭행했다. 거기 가서 내가 증인 출석해서 진실을 얘기해주면 저 사람이 날 미워할 테고 가해자가 나한테 보복하면 아유 두려워. 미움이 큰 사람은 두려움이 큰 사람이 미움이 큰 사람이에요. 두려움은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을 써요. 너무 무섭거든. 미움받을까 봐 손해볼까 봐 괜히 경찰에 불러든 아우 골치 아파. 남의 일에 간섭 안 하려는 현대인은 그게 이기심이고 그게 미움이에요. 여러분 차라리 대놓고 너 미워 그건 미움이 아니에요. 친한 친구가 술 먹고 개차반으로 사네. 엉망이네 인생이. 진짜 친구라면 그걸 보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친구가 아니에요.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찾아갑니다. 불러내서 멱살 잡고 몇 대 치고받고 해요. 얻어 터지는 고통을 감수해요. 내가 정말 친구로서 얘기하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자식아.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친구예요.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돈을 얻습니까? 뭐가 생깁니까? 오히려 몇 대 얻어 맞아야 되고 힘이 들죠. 힘이 들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을 때 그게 사랑이에요. 근데 나한테 손해보는 게 두려워서 얘기 못해. 또는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게 미움이에요. 부모님들도 자식 교육을 시키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모님도 있더라고요. 애가 엄마 미워 그랬대요. 5살짜리가 그 얘기는 뭐예요? 엄마 미워 이거는 엄마 왜 나 사랑 안 해줘. 나 좀 사랑해 주세요. 이 표현이에요. 그걸 직설적으로 한 거예요. 그러면 엄마 미워? 미안해. 어떤 게 미워? 이러면서 풀어줘야 되는데 이 엄마의 마음에도 미움이 너무 심한 게 있는 거야. 미움받을까 봐 두려움과 미움받으면 어떡하지? 이놈이 곧 남을 미워하는 놈이거든. 그거 들킬까 봐 두려운 놈이 있는데 아이가 미워 하는 순간 이놈이 건드려진 거죠.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애를 막 엄청 때렸대요. 어디 엄마를 미워하냐고 하면서. 그래서 막 애를 오지게 때려놓고 보니까 애가 막 엉엉 울고 막 애가 막 퉁퉁 붓고 난리가 난 거죠. 이게 이분이 놀래서 수행창가 신청하고 오셨더라고요. 정말 미움이 그게 미움이에요. 여러분 내 입장에서 나 미워한다고 했다고 나를 왜 미워해. 또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할 말을 못해요. 예를 들어 막 자식이 사춘기 지나서 덩치가 커요. 이제는 막 부모도 제압할 정도로 커. 그럼 부모가 눈치 봐요. 제가 혹시 힘으로라도 날 수치해주지 않을까. 그래서 할 말을 못하고 눈치 봅니다. 또 자식이 독립해서 돈도 벌고 이제는 자기 갈 길을 가면 부모가 더 얘기 못해요. 눈치 보는 놈이. 미움받을까 봐 두려운 놈이. 그게 미움이죠. 내가 좀 손해보고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죠. 여러분
한석봉 이야기 아시죠? 한석봉이 그렇게 명필이 된 건 엄마의 사랑 때문이에요. 근데 그 엄마의 사랑이 아이고 내 새끼 이뻐라 이거로 표현되지 않았어요. 냉살기로 표현됐죠. 아니 그 추운 밤에 그 길을 걸어서 엄마 보겠다고 온 애를 그렇게 냉정하게 떡을 썰면서 불을 끄고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겠다. 이게 보통 엄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무조건 불쌍해서 아이고 내 새끼 발이 얼었구나 이렇게 하고 그래 자다가 이렇게 하죠. 그러면 아이는 좀 마음이 풀어져서 글쓰기를 좀 게을리 했겠지. 근데 냉정하게 반가워하지도 않으면서 앉아봐 얼마나 공부됐나 보자.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쓸게 하고선 그 글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밤에 다시 돌려보냈을 때 그 사랑이 엄청난 사랑인데 그 사랑이 자잘한 게 아니라 아주 큰 사랑은 그렇게 냉정함에서도 나와요. 냉정함으로 아이를 가르친 거예요. 항소봉 엄마 보고 아 저렇게 미움이 센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. 자식을 사랑하고 잘 가르쳤다고 얘기하지.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 엄청 혼내키고 사람을 들들 볶고 공부시키는 선생님이 있어요. 미워하죠? 미워해. 아, 왜 이렇게 막 쪽지 시험도 자주 보고 선생님 미워 이래요. 그렇지만 졸업하고 나면 가장 기억나는 선생님이에요. 그리고 마음으로 느껴보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아요. 왜냐하면 그 선생님도 그렇게 하면서 힘들었을 거거든.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늘 자습시키고 아무 관심이 없는 선생님이 있어요. 니네끼리 잘하라고. 그러면 너무 좋아. 맨날 저 선생님 시간은 노는 거야. 근데 졸업하고 나면 서운하죠. 우리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고 신경 안 써줬어. 그래서 미워요.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걸 알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란 뭐냐면요 모든 어떤 방편이든 다 구사해서 그 사람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거 혼나야 될 사람은 혼나야 되는 거예요. 사랑받을 사람은 사랑받아야 되는 거야. 맞아야 될 사람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 그게 술린 거예요. 그걸 줄 수 있어야 돼. 내가 기꺼이 저 사람한테 위임받을 각오하고 기꺼이 줄 수 있어야 돼요. 어떤 것도 내줄 수 있을 때 그게 사랑인데 어떤 걸 줘야 될지도 모르는 게 일반인의 의식이에요. 마음 공부를 통해서 상대를 정확하게 애고를 파악하고 이걸 어떤 걸 줘야 저 애고가 돌이켜서 참회하고 올바르게 살지를 봐야 돼.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그걸 주는데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건 빵인데 이 아이한테 돌멩이를 주거나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건 맨데 이 아이한테 술을 주거나 엉뚱한 걸 주는 거죠. 보지 못하니까. 그래서 부모님들은 반드시 이 공부해야 되고요. 사회의 어른이들은 전부 이 공부가 돼야 돼요. 특히 지도자들 공부가 돼야 되죠. 모든 게 삶이 인간관계인데 사소한 직장 대인생활부터 시작 대인관계부터 시작해서 전부 인간관계예요.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대인관계가 좋고 사람들하고 막 사이가 좋고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이러면 별로 힘 안 들 거예요. 그런데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데 일은 별로 없어.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 인간관계가 불편해. 그래서 늘 미움받는 느낌이 들고 나도 미움받을까 봐 두렵고 막 제가 너무 미워 또 나도. 이런 상태에 있다면 너무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. 일이 힘든 게 아니죠. 마음이 힘든 거죠. 모든 게 이와 같아요. 그런데 그렇게 미움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상대에게 진짜 사랑을 줄 수 없어요. 맨날 눈치 보면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입장에 서지를 못하죠. 그게 바로 에고예요. 진짜 사랑이란 여러분 마음 공부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하면 상대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지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줄 수 있는 사람 용감하게 내가 조금 손해봐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. 일반인이 생각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과는 다르죠. 여러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그래요. 여러분한테 늘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을 주의하세요. 뭔가 얻어낼 게 있는 거예요. 왕한테 늘 달콤한 말을 하고 늘 아부를 해 경계해야 되는 거죠. 이 사람이 뭔가 관직이나 벼슬을 얻고 싶은 내고예요. 쓴소리하는 사람 나한테 좀 불이익이 와도 쓴소리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에고는 달콤한 것만 좋아하니까 그 사랑을 똑바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도 마음 공부를 통해서고 사랑을 현명하게 어떤 방편이든 다 쓸 수 있고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도 마음 공부를 통해서입니다.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이 사회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요. 온전한 사랑은 기꺼이
나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의 힘듦을 감수하고 내가 미움받을 거를 감수하고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 할 수 있는 게 나의 고통도 기꺼이 참아내고 할 수 있는 게 사랑이고요. 그게 이타심이에요. 그래서 미움은 다른 말로 하면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죠. 오직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. 자기가 사랑받는 쪽으로 자기가 절대 손해 안 보는 쪽으로 그쪽으로만 발달해 있고 현대인 지금 이기심이 그게 달해서 그런 거예요.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도 하나 병원에 못 옮기는 이기심 그게 미움이죠. 응? 자기한테 칭찬하는 사람 소리만 들어야 되고 자기한테 쓴소리하는 사람 지적질하는 사람 소리는 안 듣고 싶은 그게 어리석음의 애고고 미움의 애고입니다.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하실 수 있으려면 이 마음 공부를 안 해서는 되지 않아요. 전혀 불가능합니다. 응? 내가 지금 미움받고 있다고 느끼고 자식이든 직장에서건 상사건 부인이든 남편이든 미움받고 있다고 느끼고 사랑 못 받는다고 느끼면 내가 미움을 쓰고 있는 거예요. 못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. 이기심을 쓰고 있는 겁니다. 마음 공부하러 오시길 바랍니다. 오셔서 수행에 오셔서 자기의 미움을 보고 자기의 이기심을 보고 청산하셔야 올바른 사랑을 쓸 수 있고 타인의 사랑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생기고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고 편안한 사회가 됩니다. 여러분 자기의 미움을 청산하러 수행에 오시길 바랍니다.